있습니다. 전설을 사명으로 삼고 지키며 평생 살아온 이가 있습니다. 그 이야기는 마을 입구에서 시작됩니다. 상월면 주곡리 마을 입구에는 오고 가는 이들을 지켜보는 매서운 눈이 있습니다. 벌써 500년도 훌쩍 넘은 이야기입니다. 오금절일 정도로 잔뜩 화가 난 장승에는 어떤 전설이 숨어 있는 걸까요? 전설은 임진왜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왜군이 마을 코앞까지 들이닥친 상황이었죠. 나라에서 무슨 국난이 일어나가지고 장승이 사람 같으니까 쭉 미끼를 해다 세우다 보니까 뭐 총을 쏘고 활을 쏘고 해도 아, 그 이튿날 봐봐 너 그대로 있거든. 살아있거든. 대단하다. 아, 이 사람들 여기가 무지하게 많이 이제 배포를 하고 이제 이 강력한 그 우리 적이 있구나. 왜군이 장승들과 격전을 벌이고 있던 사이 몸을 피해 무사할 수 있었다는 마을 사람들. 그 뒤로 매년 정월 열나흘이 되면 마을에서는 새 장승을 깎아 제를 올렸습니다. 양성직 씨는 30년 넘게 마을에서 장승 깎는 일 도맡고 있죠. 직업도 아니에요. 그냥 순수한 농민이요. 주민이고. 제가 안 하면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. 거의. 대대손손 고려 만렵부터 우리 손주부린이 했네요. 이런 것을. 명맥 끊겨서 이거 내가 안 하면 너무 아쉽잖아요. 주곡리에서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양성직 씨. 이 마을에 처음 장승을 세운 것도 그의 조상입니다. 그 뒤로 마을 장승 깎는 일은 양성직 씨 집안 대대로 대물림됐죠. 그도 작은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일입니다. 이름 그 어디 봤어 이거? 잘 됐고요? 참 이거 이건 감나가는 소리야. 응? 이게 이럴 수가 없어 이거. 정말이요. 이게 와. 미세한 표정 하나까지 모두 선조들의 손길을 닮았습니다. 눈썹이나 코 같은 거 뼛조각 그냥 날카롭게. 그러니까 안 다듬어 이게 조각품처럼. 부락부락하게 그냥 대충. 그냥 이렇게 다듬는 게 아니야. 세상 좋아져 편리한 도구 많아졌지만 양성직 씨 손에는 아직도 작은아버지가 물려준 조각도가 들려있습니다. 작은아버지도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겠죠. 그렇게 전설은 대를 이어 지켜지고 있습니다. 장승이 거의 마무리돼갈 때쯤 마을 최고 어르신이 작업 현장 찾으셨습니다. 장승에 없어서는 안 될 장승문을 쓰기 위해서죠. 나무 고르는 일부터 양성직 씨 손이 안 가는 일 없지만 이 작업만큼은 마을 최고 어르신에게 맡깁니다. 주곡리에서는 예전 장승도 없애지 않고 함께 모아둡니다. 그 옛날 왜군을 몰아냈던 전설처럼 마을을 굽어 살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죠. 아유,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. 바로 잡을 잘 한다고 해도 지금 저 사모뿔이 다 빠져 도망갔어요. 오래된 건. 이게 지금 한 15개, 한 20개? 안 지켰어. 어디 잘 만든 것 같아. 야, 잘 만들었어요. 좋아요. 잘 됐어. 잘 됐습니다. 만들었어. 오늘 장승을 세워놓고 보니까 우리 불악에 1년 동안 농사도 잘 되고 또 우리 불악민들도 건강하고 또 우리 불악을 찾는 분들도 다 건강히 잘 지낼 수 있도록
하는 마음에서 세워놨는데 오늘 좋습니다. 참 살기 팍팍한 시절이었습니다. 그 고단함 견디기 위해 사람들은 전설을 만들었죠. 여전히 힘겹고 어지러운 세상. 지금도 굽이굽이 전설이 흐르고 있습니다.